재판과 공천 개입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.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. 최근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습니다. 사면증이 전달되고 경시를 지키던 부정당국 직원들까지 사면 효력 발생 시각인 0시에 맞춰 철수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측은 사면 발표 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훈련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.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 상태는 사면 결정 과정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. 의사로서 병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그 진단서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.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어?